아니 한 번만 탈락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아 이게. 나라라라. 저 브랜카드 뭐야 저거 재수없게. 아니 그게 아니야. 나야 불발돼도 되는데 재훈이 형은 불발돼도 안 된다니까. 너는 왜 불발이야? 너는 아예 후보야? 후보지. 얘도 후보긴 후보야. 아, 진짜 후보가 왜 이렇게 많어? 후보는 얘. 얘들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야. 왜? 지금 탔어요? 안 탔어요? 형 생각에는. 형 생각은. 응? 어? 안 탄 거 같은데 저거 안 탄 거 같아? 탁재훈 씨 축하드립니다. 아, 이렇게 멋진 상을 이제 저한테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도심포맨 오늘 또 열심히 2년 동안 이렇게 끌고 와주신 우리 제작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뒤에 서 계시는 저희 멤버들 제가 사실 10을 했다면 우리 돌생포맨 여러분들이 40을 했었고 또 우리 제작진이 50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생방송 보고 있는 엄마가 굉장히 좀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안수영이. 아, 나 뭐 일단 저거라도 좀 줘라. 어떤 거? 도시락이라도 좀 먹어. 내가 뭐 먹을 거 내가 해놓은 거 있어. 아우. 아우. 아이고. 아니 근데 춥게 왜 야외에서? 아 이런 또. 나 지금 12월 말이야. 일단 형님을 위해서 요거 따뜻하게 먼저 드세요, 형님. 야, 근데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나면... 네가 제일 추워 보여. 야, 왜 이렇게 너? 야. 이렇게 이거... 추울 줄 몰랐지. 원래 온도가 좀 따뜻하다고 했는데. 아 여기는 추워. 여기 지금 많이 온 것 같은데. 여기가 서울보다 한 3도 차이 나. 3도 더 추워요. 여기가. 아니 그럼 뭐 먹을 뭐 좀 준비는 했어? 아 했지. 여기 형 등심하고 이런 건 이따 형이 하면 돼. 아 등심은 사 왔어? 우리 잘 못하니까. 사 왔어요. 야, 그런 거 있는데 왜 라면을 주는 거야? 형 일단 배고프다고 해서 주는 거야. 어. 형. 응? 아. 페인이라고. 근데 이런 이벤트를 왜 준비하냐, 너네들은? 응? 그러니까 어쨌든 못한 거잖아, 재훈이 형이 대상을. 못한 거지. 못한 거지. 일단 막걸리 한 잔씩 하시면서 형님 위로하시죠. 23년 고생하셨고. 위로의 차원으로. 야. 야 그거 흔들었지로. 야 그거 막걸리가 어떻게 그렇게 터져? 아유, 막걸리가 왜? 어떻게 그렇게 터져? 그 원래 더 세 원래 그 막걸리 알잖아. 아 이렇게 많이 터져? 뭐? 야, 야 반 이상이 날라갔다 야. 아우 추워. 아우. 아우 추워. 야. 추워. 아우. 야 그리고 따로 그거 따로. 아 진짜. 아 진짜. 아 뭐야 이게. 아 이게 조금씩 다루는 거네. 조금씩 여는 거네 이렇게. 아 이거 옷에 막걸리 냄새 너무. 아유 난 다들. 아니 형 여기 막걸리가 냄새가 나든 안 나든 이거 나한테 5,000원 주고 산 거 아니야. 나한테 5,000원 주고 산 거 아니야. 아니 참 이 형. 아니 그때 산 거잖아. 아니 그 막걸리가 더 비싸지 않아 이 옷보다? 지금? 아우 손실 좀 아. 아이씨. 아, 닦아야 돼. 그러고 내가 아끼는 옷이라고. 닦아야지. 어우 막걸리. 불편한데 저거? 아우. 야, 이 막걸리를 안 없어진단 말이야. 아 이 형. 조심해. 대단하면서 형 영국 젊은이들은 이거 딱 한 해 소원을 빌기 전에 토끼라고 했었는데요. 내가 토끼 하면 토끼라고 했었어요. 왜 토끼로? 영국 문화인데. 뭐 행운의 문화야. 이걸 하면 소원도 이루어지고 다 되는. 자, 2024년. 또 힘내보자고요. 2023년은 대상 불발됐지만 2024년 대상을 위하여. 네, 과장을 위해서. 제가 토끼 하면 토끼 외치세요. 어.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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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토끼 형 왜 안 해줬어? 왜 해? 토끼! 다시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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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창피해서 어디로 토끼고 싶다, 진짜. 아, 맛있다. 맛있다, 형. 추워요 이거. 야 근데 저거는 맛있겠다. 이거? 응. 아니 뭘 많이 준비는 했네. 여기서 오뎅 맛있겠다. 양념이 잘 됐다. 맛있다. 맛있다. 아, 제가 그래도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전 반장님께서. 예. 아, 뭐 준비를 많이 했네. 공약 돌림판이라고요. 아, 이제 만약에 진짜로 당첨이 되시면 여기다가 이제 뭘 하겠다. 우리 의견 받아서 쓸게요, 저희가.
저는 그럼 먼저 저 의견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 누구부터 네. 할까요? 왜냐면 요즘 시대가 변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너튜브에서 우리 동엽이 형이 정말 센스 있게 또 예전 분과 또 같이 한잔하고 저 너무 감명 받았거든요. 이 중에 또 우리 이상민 씨 하면 또 떠오르는 분이 있잖아요. 제가 그분 너튜브가 나갔다는데 그분은 늘 이상민 씨 혼돈하고 있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 네, 늘 이제 이상민 씨가 조금만 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 늘 응원하는데 그래요. 모시던가 그분을 한번 그래 만나는 거 찍는 거지 이웃에서 식사 모시던가 그분을 한번 그래 만나는 거 찍는 거지 이웃에서 식사하기 아 좋다 아이템 왜냐면 형 이거는 이미 동현 형이 한번 열었기 야. 때문에 식사하기 야. 전 사람과 재회 전 사람과 재회 아니, 야 그러지 마 잠깐만 우리 지금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왜 재훈이 형 혼자서 불안해? 아니 근데 전 사람과 재회. 전 사람과 재회. 종국이 형은 저 사람 누구지? 아니 뭐 내가 뭐 찾아서 아무나 할게. 형아, 저 뭐 데리고 오죠 뭐 어디서 뭐 봐갖고. 사실 저희가 미우새에서 재훈이 형 그 제주도 집 공개 중 재훈이 형 그 제주도 집 공개 중 아 그거 그러니까 아 맞다 종국이도 그리고 종국이도 집을 한 2박 3일 우리가 막 캠핑 가고 이렇게 집에 가서 그거 좋다 그 집이요? 아 좋죠? 아 저는 한 달 빌려드릴게요 아 정말요? 예 아 저는 한 달 빌려드릴게요 아 정말요? 예 그럼 막 써도 돼요? 물이랑 막 그런 거 다 써도 돼요? 당연하죠 저 형이 딱 판통 키우는 사람이야, 판통 키우는 사람. 저는 체육관에 살면 돼요. 네. 아우 잠깐만, 집 판다를 나는 가족들 근데 우리 근처에 장인 장모님이 계셔서 나는 이제 애들하고 한 달만 더 있지. 아 그러면 한 달 빌려줄 계획이 있으신 거죠? 아 둘이 종국이 형이랑 동엽이 형이랑 바람 잡는 게 너무 살벌하다. 아니 그 집을 사는 집을 누굴 빌려줍니까? 난 어디다 그래? 어? 나 받아봤나 봐. 욕심이 있었는데! 이게 안 돼! 말이 안 돼! 안 받을 거면 그냥 쓰면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게! 왜? 아이고, 욕심이 그, 있네! 아, 저게 말이 됩니까, 이제? 아, 그렇지. 집 났던 어디 가 있어요? 나는 종국이 형이 항상 몸 막 보여주고 그러잖아. 바디 프로필 제대로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 빨간색 삼각팬티 있죠? 제가 대상을 받으면 알몸으로 바디 프로필을 찍겠습니다. 알몸으로 바디 프로필을 찍겠습니다. 아, 알몸으로요? 아니야. 아니야. 예. 종국이뿐만 아니라 누구든 대상 받으면 알몸으로. 그렇게 합시다. 근데 아, 다리 약간 이렇게 해 놓고 서장훈이 받으면 아니, 그건 약속 지켜야 돼. 너무 끔찍한데요. 약속 지켜야 돼. 재석이는 약속 지켜야 되고 그거는 거의 지금 내 몸이 내 평생 중에 가장 젊을 그렇지. 때 몸이니까 노력해서 그리고 우리가 난 또 종국이한테 운동 딱 열심히 배워가지고 바디 프로필 찍을 생각하니까 막 오 힘든다 젤란 봤어 너무 설레이네 판동 키우는 두 명 바람잡이 마지막 하나 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어떤 거요? 제가 하도 뭐 안 쓴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 뭐 많지. 그래서 그냥 네. 저는 대상을 받으면 그냥 제가 나중에 이제 죽게 되면 유산으로 사회 환원하겠습니다. 아 이게 뭐죠? 와, 막 그러면 처자식도 환원을 한다고요. 방설해요? 오케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이거 더. 이거 지금 선을 넘었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건 뭐가 다 중요합니까? 아니, 잠깐만, 탁재훈 씨. 아니, 두 분도 대상 후보인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데 왜 참여하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혹시 몰라가지고. 예?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받자마자 이렇게 다시 하는 건가? 그리고 대상은 무조건 회식비예요. 100명 회식비. 너무 세. 네 개로 되겠어. 여덟 개 써야 되는데. 아, 100명 회식비 플러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동건이 형 손에 모든 게 달렸습니다. 자, 세게 돌려주세요. 세게. 왜? 있는 분이 해야죠. 돌리겠습니다. 오케이. 오, 자, 됐어. 전설한가 제외.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죠.
2023년 연예대상 천사람과 제외. 연예대상 천사람과 제외. 맨몸 프로필. 맨몸 프로필. 천사람과 제외. 천사람과 제외. 사회활원. 천사람과 제외. 천사람과 제외. 천사람과 제외. 미션입니다. 공약. 천사람. 맨몸. 맨몸. 천사람. 맨몸 프로필. 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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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니다. 아까 무조건 받을 것 같나 봐 자기가. 종국아 헬스클럽 어디 빨리 거 다녀야 되냐? 내가 해줄게 내가 다. 와 동건이 형 술 진짜 좋아하는 거 계속 술 좋아해. 계속 술만 따르고 계셔. 한잔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아, 술을 좋아하는 거. 이 안에 술 있다. 와, 나 장훈이 형 너무 모델처럼 날씬해 보이는 거야. 아, 형 진짜 날씬하더라. 어, 왜 그 와, 되게 많다. 와. 근데 왜 재훈이 형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재훈이 형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의 습관 버릇이 쉽게 고쳐지는 게 아. 아무리 상을 받아도 아, 지각하는 건 지각하는 거라고. 대단하다 진짜. 어? 아니 한동안 좀 고쳤다가 받자마자 이러네. 받자마자. 창민이 형은 또 왜 안 와?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창민이는 지금 또 혼자 뭐 화장실에서 울고 그래가지고 지금 메이크업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창민이 형을 어떻게 위로한다 이거? 창민이 형은 진짜 나는 누구도 이해해. 아 미리 알았는데.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박세훈이라고 여기 누가 받을지 몰라서 안 썼거든요. 아, 본인이 써야지. 본인이 써야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능을 잘하시는 분들이 이런 촉도 없습니까?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었지. 야. 유성민이 어디 있어? 야, 대상. 이거 근데 이제 뭐 상이고 무관에 좀 먹어도 되겠습니까? 아 드세요 드세요. 많이 허기지 형님. 예 많이. 형님 많이 드십시오. 어차피 형이 사시는 네. 겁니다. 아까. 예 많이 드세요. 우와. 아이고 이거 형님. 지금 카드. 와. 아 아까 우리 카드 걷었지. 아까 걷어. 카드. 이거 누구야? 내 거. 종국이. 예. 야 카드가. 아 아쉽다.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멋지게 이렇게 딱 썼으면 좋겠어. 아, 오늘 스텝 100명 또 쏘신답니다 이거. 아, 맞고 드세요. 형 미안한데 형, 재훈이 형 여기 저 소갈비도 있는데. 네. 뭐 돼요? 돼지갈비가 와요. 뭐 드셨어요? 돼지갈비. 아, 이 집은 돼지갈비가 잘하는 집. 왜요? 아, 소갈비 뭐 차돌박이 많은데요? 차돌박이. 아, 근데 여러 가지 먹어봐야 나중에 못 먹은지 기억도 안 나는데. 갈비 양념 27,000원짜리 1인분 저거 맛있어. 뭐 돼요? 아, 근데 여기. 그럼. 다 떨어졌을 텐데. 근데 축하주를 마실 거면 상민이 형 오기 전에 한 잔 쫙 하는 게 기분이 좋지 않을까? 아까 물어봤는데 컴백 한 번 4시간을 서 있어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조금만 쉬었다 온다고 그러는 건데 계속 쉬어야죠 그 형도. 아니 차에서 이렇게 지나치다가 왔는데 이렇게 울음소리가 막 진짜 크라잉을 하고 있던데. 탁 회장님 컴백에서 한번 일어나서 한번 해주시죠 그래도 다 같이. 아, 냉면도 있구나. 아, 몇 년 만이죠? 몇 년 만에? 16년 만에. 와, 16년 만에요? 16년 만에. 인내 아이콘. 와.
무려 16년 만에 우와. 대상을 받는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그때 진짜 아나무인이던 그 시절에 우리 아나무인이네. 어릴 때 방황할 때였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보고 계신 어머니께서 가장 기뻐할 거예요. 아, 아까 전화를 받았습니다. 좀 우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펑펑. 아니 저 어머니가 뭐라 그러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 방금 네. 야, 전화 왔었는데 네. 고생했다고. 아 그리고 그 아 그 저 주위에 그 미우새 네. 식구들 잘 챙기라고. 아 그래요? 네. 아, 엄마. 그 사람 덕에 네가 다 이렇게 된 거니까 잘 챙기라고. 어머님이 진짜 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정말 교육을 잘 시키셨네요. 네. 어머니께서. 야, 아니 제가 교육이 잘 된 게 아니라 어머님이 교육이 잘 된 거예요. 어머님이 잘 시킨 거죠. 아, 자 사실. 덤벼서 이상민 씨 들어오세요. 이 밑으로 들어오세요. 밑으로. 원래 2인자는 그렇게 되는 거야. 아, 그래. 분위기 좋았는데 좀만 있다가 2인 같은데. 야, 준호야, 저 뒤에. 범죄자 직전이었는데. 분위기 너무 네. 좋은데 지금.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드디어 아오 이 형 드디어 탔다. 아 진짜. 대사야? 되게 대사 치듯이. 아니. 야, 다들 축하합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꼭 짱한 년 찍는 것 같잖아. 네. 형 다 기분 좋은데 우리 재훈이 형 공약 하나 더 아시죠? 아, 좋다! 뭐지? 공약이 너무 지나칩니다, 지금. 형, 몸을 만들고 찍어야 되는 방법이 없어. 아, 그렇지, 그렇지. 그냥 찍으면 돼. 재훈이 형. 아, 이거 지금 못 먹는 상태야. 재훈이 형. 찍잖아. 잠깐만요. 건우야. 왜 이렇게 심각해, 지금? 아닙니다. 지금 뭘 물어봤어? 아 지금 아니, 들어보니까 재훈이 형이 숯 약하게 해가지고 최대한 천천히 구워달라 그래가지고 아 이게 안 익어가지고 아니, 지금 건우가 그러니까 아예 다 끝버려가지고 되게 심각한 게 건우가 아니, 뭉티기가 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숯 약하게 하라고 아 여기는 숯이 나약하네 그래서 그래서 입지도 않았어. 아 그래요? 다음날 건빈이 형 건빈이 한번 하시죠 그럼 건빈이 건빈이 한번 해. 자 우리 재훈이 형이 2023년 대상 탄 걸 진심으로 축하하고 부탁하고 싶은 거는 네. 2024년에 정말 정말 열심히 해줘 형 이웃에 야 그러면 내가 지금 대충 했냐? 아니 또 싸운다 또 싸워 야 아 잠깐만 이게 좋은 날에 또 힘이 붙어가지고 이거 회식 자리에 늘 싸우잖아요 아니 공약한 거 해주라고 실제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이게 좋은 회식 자리 이게 뭡니까 막판에 맨날 야 동현아 좋은 날 아까도 MC 보는데 형이 뭐 멘트 뭐 위트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서로 싸우고 그건 저기... 맞잖아요 4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웃겼는데 어른들하고 만나면 꼭 이렇게 돼. 어른들이 뭐예요? 어른...